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핑퐁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관심 종목에 쏙쏙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알려드리는 종목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 더 목표가, 매수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은 제가 늘 말씀 강조드리지만 이 두 분의 전문가 톰과 제리, 서로 이 먹고 먹히는 관계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다른 요일에 오늘은 이 톰과 제리 전문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두 분을. 요즘은 톰과 제리 두 분이서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방관자고요. 두 분이 치열하게 종목 대결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농담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10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을 볼까요? 하나금융지주, SK네트워크스, 호텔신라, SK바이오사이언스, S5일, 이렇게 5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DB손해보험, LG헬로비전, 인터플렉스, 셀리드, 펜오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대형주가 좀 많이 보이고, 정태근 팀장님은 뭐 요것저것 잘 섞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네, 대형주긴 한데 태근 팀장님 제 걸 따라했는지 비슷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금융주가 처음 네, 나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선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을쯤 할 것 같아요. 그쵸. 뭐 늦어도 한 10월은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금융주들, 그러니까 보험, 은행주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일이 7월 1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리두기 완화도 되겠지만 이제 7월 달부터 어닝 시즌에 진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비은행 영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특히 어저께 같은 게 조정이 나온 거는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배당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당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면 순이자 마진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가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우리들끼리 얘기를 할 때 하나은행을 약간 좀 도둑놈들이다 표현을 좀 해요. 다른 은행 대비해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직원을 조금 더 많이 공격적으로 좀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금융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정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금융지주를 보신다라면 저는 고점 돌파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선정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역시 금융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뭐 맞닿아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은 보험주를 하셨는데 금융주를 하고 있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컬 하네요.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네, 뭐죠? 뭐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 일단 금융주 말씀하시면 금리 인상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면서 그쵸.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이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맞을까? 이게 상당히 재미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올해 지수도 3,700포인트 예상을 했고 지금 10월달 금리 상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출 경기를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가 결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일단 반도체나 이제 선박과 같은 이런 품목들이 하반기에도 수출이 괜찮게 나타나게 되면서 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금리 인상이 하반기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정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은행주뿐만 아니라 뭐 보험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리고 제가 손해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네네. 현대상을 할까 DB손해보험을 할까 그 고민 좀 했는데 일단 자동차 그 손해율이 지금 상반기 때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손익 분기점을 80%로 잡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손해율이 79%로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5030 정책으로 해서 사고도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보험료를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또 나가게 되는 이 보험금 지출도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도 자산 운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손해보험사들이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명사라든지 은행주보다는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이 강한 이유는 아마 자동차 보험 요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으로 각각 그 금융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금리 인상 하반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슈가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DB손해보험 두 분의 종목 금융주들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비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이에 유튜브에 고독한 여우님이 세 분 너무 유쾌해요 라고 하면서 내 계좌도 좀 유쾌해졌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요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계좌가 요즘 영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 네트워크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렌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렌탈 최소한 한두 개 이상 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뭐 정수기도 하고. 하시고 뭐 비대도 네. 하고 뭐 이런 침대도 렌탈한다. 네, 침대도 하고. 근데 그동안 렌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면은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특히 가전시장, 그러니까 일반 생활가전 쪽에 대해서 렌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은 LG전자가 확 잡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미 한 4, 5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렌탈을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그 SK베이직을 인수하면서 소형가전, 주방가전 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생활가전 쪽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돌파구가 없었는데 그것을 찾은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렌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서 딱 나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렌탈 시장의 상당히 강자인 SK네트워크스랑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SK네트워크의 그 가전 렌탈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 2위, 3위에 있는 시장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렌터카입니다. 렌터카도 상당히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너 리스크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네. 네.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아, 너무 잘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이재익 님이 SK네트워크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수혜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맞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주유소를 매각했지 않았습니까? 주유소를 버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게 왜냐면 렌터카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렌터카와 전기차 충전소도 뭐 테마로 좀 엮일 수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저희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도 잠깐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3600선을 다시 돌파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오늘은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네요. 홍콩 항셍지수는 0.39% 상승한 29,10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중국 시장 상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동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LG 헬로비전 얘기하면 또 이거 SK 네트워크 얘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겹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LG 헬로비전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알고 계시죠. 그 포스코 ICT랑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케이블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 설치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SK지주사가 시그넷 이브라는 회사였던 지분을 55%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급속 충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전 이마트 가면 시그넷 이브의 완속 충전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LG 헬로비전이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에이스몰이라고 또 자체 렌탈몰이 또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렌탈 사업도 하고 있죠, 요즘. 네. 그 앵커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좀 겹치는데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그 디즈니 플러스와 합작에 그 이게 확정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IPTV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6월 초에 상승이 나왔었다가 최근에 횡보를 거치고 지금 3일 전부터 지금 2차 상승이 나오는 낌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 LG 헬로비전을 방송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최근에 컨텐츠 강화 최근에 그 지역 채널 최초로 또 예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죠. 연예인들은 엄청 내려가더라고요. 네, 강호성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전기차, 렌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사업자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만 원 이상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속 나올 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LG 헬로비전을 정태근 팀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장중에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LG 헬로비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 종목도 공교롭게 비슷한 렌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역시 두 분은 환상의 콤비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호텔신라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거리두기 완화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모 홈쇼핑사에서 1시간 동안 유럽 여행 상품을 그 팔았는데 얼마 판매된지 아시죠? 완판된 건 들었습니다. 네. 1시간 200억 판매됐어요. 완판된 데 200억이에요. 1시간 어떻게 200억이 판매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저 뭐 취소한 손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쵸. 어디로? 해외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보신다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코로나 회복에 대해서 경기 소비 심리는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여행 수요는 지금 억눌려 있다. 그쵸. 이게 폭발한다라면 호텔신라 난리 나겠죠.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재작년에 면세점 여기 가려고 했다 30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30분이나 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면세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면세점이 안 좋으면서 그 임대 정부에 내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을 유치했을 때 페이백 해주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면세 사업이 잘 된다라면 수익성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전 최근에 좀 기간 조정 나온 거에 대해서의 관점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최근에 약간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와 관련된 오늘 이제 내일부터죠. 네. 거리두기 개편 완화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호텔신라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펜오션이죠. 유튜브에서 주부님이 펜오션 아닌가요? 인터플렉스요. 아, 인터플렉스요? 그럼 인터플렉스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펜오션 좀 이따가 이제. 네네. 인터플렉스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폴더블 폰이 또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연초부터 폴더블 폰 얘기 나오게 되면서 파이테크닉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테크닉스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안으로서 이제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그 삼성 갤럭시 Z 폴드 3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블폰 최초로 S펜 이제 사용한데 갤럭시 노트에 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S펜 사용이 가능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지타이저라고 하는데 이거를 EMR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D 패널 하단부에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금속 재질을 PCB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펜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 갤럭시 노트처럼 그 내부의 탈착식이 아니라 이게 내부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방수 방지하는지 내부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부 탑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이렇게 좀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펜에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S펜이
장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인터플렉스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폴더블폰 관련 테마주, 수혜주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디지타이즈 서플라이 체인 퍼스트 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인터플렉스 파인테크닉스가 좀 아쉬운 분들은 이제 폴더블폰 수혜주로서 인터플렉스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어쨌든 국내 최초 임상 코로나 백신 3상 관련해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서 둘 다 하는데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제품을 먼저 내보내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은 내년 1분기나 돼야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 성공한다라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가지고 수억 회분의 공급을 바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G7 갔다 오셨지만 네네. 백신 허브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계속 자처했고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삼성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로직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백신 생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백신 생산 말씀드린 것처럼 CMO입니다. 이게 백신 한번 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CMO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수익성을 상당히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백신 개발 이슈가 조금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약간 CMO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라면 저는 최근 한 두 달 정도 기간 횡보세를 준 것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잘 살펴보자. 오히려 CMO 쪽으로 백신 이야기가 나올수록 CMO 쪽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많네요. 이런 상황에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확인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이 어떤 종목이죠? 저는 샐리드. 샐리드요. 샐리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뉴욕 마감 시장을 보시면 모더나가 델타 변이 효과 때문에 5% 상승했다는 뉴스를 했는데 이게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감염병 연구소 NIAID와 모더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이 항체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대해서 슈도 바이러스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6개월이 되면은 중화 항체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만한 기술을 만드는 게 뭐냐면 핵산 백신 기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백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유전자 조작만 하게 되면은 이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속도를 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CMO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생산이 좀 늦어진 이유가 이 원액이란지 원재료 이 부분을 확보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모던의 플랫폼 기술을 좀 주목할 수가 있는데 이 샐리드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항암치료제 플랫폼에다가 이 바이러스 항암만 탑재시키고 이 항원 제시세포를 붙여가지고 이 바이러스 백신 항원을 붙여서 수위상 세포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게 알아서 이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샐리드에 셀리박스라고 하는 면역항암제 셀리박스 플랫폼 기술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뭐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샐리드는 이제 마지막 슈팅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샐리드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시는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SOE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 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죠. 그쵸. 뭐 저는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 100달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달러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같은 게 오일리버 카운팅 된 것을 보면 유가가 올랐는데 오히려 시추되는 거는 한 개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유가가 오르면 공격적인 투자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혹은 원자력 쪽에 좀 포커스가 미국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공급을 안는다는 얘기는 유가 상승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가는 좀 더 우상향 기조에 놓여 있다.
공급은 줄어든다. 반면에 소비는 늘어난다는 것이죠. 미국 뭐 폭발적으로 지금 외출하고 있다 그러고, 뭐 유럽 같은 경우 약간 봉쇄 기조가 좀 있지만 여전히 여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시아 이머징 마켓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충분히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SOIL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거든요. 특히 정제 마진이 지난 분기 상당히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최근에 한 달 오를 듯하다가 횡보세를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OIL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열 번째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어제에서 오늘 열 번째 종목인데 창작의 고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종목이 이제 펜오션. 펜오션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흠슬라 HMN보다는 펜오션이 지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결국 작년에 HMN 그러니까 흠슬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HMN이 1조 원대 계속 정체가 될 거거든요. 그럼 해상 운임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나아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는 HMN보다는 펜오션 쪽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그 숫자가 좀 늘어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DI 지수 이 부분은 뭐 그거는 내용 빼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호주에서 지금 원자재 수출액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회계연도 해봤을 때 3,1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내년에 또 3,400억 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펜오션은 벌크선입니다. 그럼 벌크선 잘 아시다시피 철광석이 아닌 석탄과 같은 이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배거든요. 그러면 철광, 호주에서 원자재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한다라는 건 이 벌크선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크선 수요가 많다라는 건 결국 펜오션 실적, 그러니까 숫자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HMN보다는 이제는 펜오션 쪽, 작년에는 HMN, 올해는 펜오션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어제 한 번 또 대타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10개를 쥐어 짜내셨습니다. 종목들 마지막 종목 펜오션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좋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